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하나 써왔는데 그거 읽어드릴게요. 준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준기예요. 오늘 여러분을 위한 작은 무대 성의껏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 전 준비한 만큼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. 하지만 정말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오늘도 큰 힘을 얻고 갑니다. 결국 또 여러분께 받기만 했네요. 여러분의 그 고마운 마음 한 분 한 분 화답해 드리려고 했는데 부디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통했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오늘 저 이준기를 만들어주신 가장 고마운 분들이에요.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왕의 남자란 영화로 사랑을 받았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. 게다가 앞으로 제가 나가야 할 길도 여러분이 제시해 주셨죠. 그건 바로 더 열심히 활동해서 더 좋은 배우가 되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준기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계속 정진해서 배우라는 친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더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 진짜 많이 보여드릴게요. 짧은 글로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여러분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이 제겐 정말 영광입니다.